감사드린다라는 수상 소감을 저렇게 민재정 씨 덕분에 수어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시상식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아니었나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우 윤여정 씨가 2년 연속으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작년에는 상 받으러, 이번에는 상 주러 두 번이나 참여를 했어요. 네, 원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전년도 수상자가 시상을 해주는 게 관례이긴 합니다. 은 원피스에 지금 왼쪽 어깨 난민 캠페인을 지지하는 파란 리본을 달고 있죠. 그래서 이목이 많이 집중이 됐었고, 또 특이한 것은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 배우 이서신 씨랑 이제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예. 이서신 씨는 이제 갓 예능을 촬영하기 위해서 LA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재치 있는 소감으로 이 국제적인 화제가 됐었습니다. 올해는 시상 때에서 뭐라고 할까 궁금했는데 일단 사과부터 했다고 합니다. Oh, I'm very happy to be back in Hollywood. I'm not Hollywood person, but well, my mother used to say, you reap what you sow. I should listen to my mom. Last year, I was complained about mispronouncing my name in publicly. And I'm so sorry because I've looked at the nominees of the incredible. Please forgive me in advance. No, not me, not it. Joy. 자, 발표를 하기 전에 이 수어를 했어요. 수어를. 그 수어를 하는 순간 아, 누군지를 알게 했습니다. 아주 재치 있는 영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재치에 정말 감동까지 더해지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수어를 한 이유가 지금 수상 대상이 청각장애인 배우이기 때문이다. 아. 트로이 커처, 영화 코다의 트로이 커처를 저렇게 그 나중에 이제 이름도 호명을 했지만은 호명 전에 저렇게 수어로 그렇죠. 미리 얘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름을 저렇게 불러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트로이 커처가 나오니까 이게 수상 소감을 말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대신 수어로 할 수 있게끔 저렇게 트로이를 트로피를 받아서 아, 네, 아, 아. 그게 본인이 받아서 가지고 있고 그 사이에 이제 트로이 코처가 수어로 수상 소감을 전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보시고 계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봐도 감동적입니다. 윤여정 아카데미 수어 수상자 발표 영상 해설입니다.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조연상 시상자로 나선 윤여정은 이렇게 말한 뒤 잠시 숨을 내쉬고 양손을 움직여 수어를 하기 시작했다. 수상자는 청각장애를 가진 배우 트로이 코처다. 본인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을 수 없는 그를 배려해 능숙하지는 않지만 수어로 호명한 것이다. 코처를 무대로 부른 윤여정은 그가 수상 소감을 말하는 내내 감격에 찬 표정으로 축하했다. 양손을 이용해 수어를 해야 하는 코처를 위해 소감을 발언하는 동안 트로피를 대신 받아 들어주기도 했다. 코처는 윤여정의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객석에 앉은 참석자들 역시 박수 대신 양손을 들어 제자리에서 흔드는 수어로 수상을 축하했다. 윤여정은 전년도 수상자를 시상자로 초대하는 아카데미 관례에 따라 올해 시상식 무대에 올랐다. 무대에 나서기 전 레드카펫을 통해 시상식장에 입장했다. 전갈한 올림머리와 검은색 드레스 차림을 한 그는 유엔 난민기구의 난민 캠페인을 지지하는 의미의 파란 리본을 왼쪽 가슴에 달고 등장했다. 이어 올해 후보자들 이름을 보니 이름 발음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며 발음 실수에 대해 미리 사과드린다. 고하자 객석에서는 웃음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한편 일본 영화 드라이브 마이 카에 출연한 한국 배우 박유림, 진대연, 안휘태도 이날 시상식에 참석했다. 시청해주셔 감사합니다.